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발생할 수는 있지만 막상 접하게 되면 당황하기 쉬운 생활 속 안전사고를 알아보고 알맞은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응급처치 체험 시작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화상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불에 데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화상은 불이나 열에 데이는 것을 말해요. 꼭 불이 아니더라도 전기나 화학약품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화상은 초기에 잘못 대처할 경우에는 화상 정도가 더 심해져서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처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응급처치 실습에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줄게요. 먼저 화상 정도는 1도에서 4도까지 나누는데 1도는 붉게 부어오르고 누르면 아픈 정도입니다. 2도는 붉고 피부가 벗겨지거나 수포가 생기는 정도입니다. 3도는 하얗고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는 정도를 말합니다. 4도는 장기나 근육층까지 손상된 정도를 말합니다. 1도나 피부 면적의 10% 미만의 2도 화상인 경우에는 집에서 화상 연구를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피부층이 얇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피부 면적이 10% 미만인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몸을 다 자로 재볼 수도 없잖아요. 인정! 인정! 자, 이 손바닥으로 10개 짚어서 덮이는 정도의 화상이 바로 10%에 해당되는 화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이들 화상 말고 병원에 가는 화상은 어떤 것이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병원에 가는 화상에는 첫 번째로 3도 이상의 화상, 자, 두 번째로 우리 얼굴, 손, 발, 그리고 생식기와 관절에 있는 부분의 화상은 피부가 얇고 자주 사용해서 회복이 오래 걸리거나 상처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좋아요. 다음 세 번째로 처음에 말한 전기나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과 뜨거운 열을 품은 공기를 마셔서 입게 되는 흡입 화상이 있어요. 전기나 화학약품의 화상은 작은 상처라도 대부분 2도 이상의 화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찢어지거나 피가 나는 등 다른 상처와 동반되는 화상도 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생활안전 화상 응급처치 체험 시작해 볼까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정수기에 차가운 물을 대고 있는다. 두 번째,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는다. 세 번째, 감자를 잘라 대고 있는다. 정답은 2번,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는다입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는 기본적으로 화상 부위에 열을 식히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수기에 냉수나 얼음을 직접 대주는 것 또는 얼음물에 담그는 것은 열을 빨리 식히기는 하지만 10분 이상 지속될 경우 저체온증이나 동상을 일으킬 수 있고 얼음을 화상 부위에 직접 대주는 것은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가운 것보다는 약간 차가운 물로 열을 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나 오이, 치약, 소주 등을 상처 부위에 대면 앞에 얼음을 대고 있을 때처럼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물을 계속 사용하기 어렵다면 소독된 거즈를 적신 다음 상처 부위에 덮어 열을 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수돗물을 너무 세게 틀면 상처 부위가 벌어지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화상 연고나 크림이 있더라도 열이 식기 전에 바르면 화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상 상처는 반드시 열을 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10분 이상 열을 식힌 후에 연고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할래. 안 돼. 실험실에서 눈과 옷에 화학약품이 튀기면서 화상을 입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어떡하죠? 눈에 화상을 입으면 흐르는 물에 눈을 대고 있어야 해요.
첫 번째, 눈을 흐르는 물에 대고 있는다. 화학약품이 묻은 옷을 빨리 벗어야 해요. 두 번째, 화학약품이 묻은 옷을 재빨리 벗는다. 그냥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세 번째, 빨리 병원으로 간다. 우리 친구들이 잘 얘기해 줬는데요. 왜 세모일까요? 우선 화학 화상은 3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가기보다는 119에 신고를 하고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20분 이상 세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신고할 때 어떤 약품에 화상을 입었는지 약품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척은 식염수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일부 화학약품 중에는 물과 반응해 폭발적으로 열을 내는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데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칼륨, 알칼리 물질은 물과 만나면 더 위험해집니다. 대체로 이런 화학약품은 가루 형태인데 몸에 묻었을 땐 수건으로 털어내고 식염수로 세척하거나 세척할 수 없을 때는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 외에 황산이나 염산 등 액체 화학약품은 20분 이상 물로 세척이 가능하고 세척을 할 때는 상처 부위가 아래로 가게 해야 다른 곳으로 상처가 번지지 않겠죠? 너무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화학약품 화상은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편이니까 실험을 할 때는 식염수를 꼭 챙겨두세요. 만약 화학 화상을 입었을 땐 119와 통화 후 약품명을 말하고 물로 세척이 가능하다고 하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물로 세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흐르는 물에 눈 뜨고 있는 거 힘든데. 우리 친구처럼 눈을 뜨기가 힘든 경우에는 면봉을 이용해서 눈을 뜨게 하고 눈을 씻어주면 돼요. 그리고 화학약품이 옷에 묻으며 화상을 입었을 때 함부로 옷을 벗으면 약품이 다른 곳에 묻으며 추가 화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상처 부위에 살이 떨어져 나가서 상처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기보다는 화상 부위에 옷을 잘라내고 최대한 약품이 묻은 옷을 살에 닿지 않게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배운 것처럼 화학약품도 빨리 씻어내기 위해서 강한 수압으로 세척하면 상처 부위가 벌어지거나 살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 수압은 약하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끔 중화제를 사용하려는 분도 계신데요. 중화작용도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임의로 중화를 시키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 이런 전기에 감전되었어요. 화학 화상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감전된 사람을 전기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전자를 떼어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 차단기를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전기 차단기를 찾을 수 없다면 마른 고무장갑을 사용하거나 잘 마른 막대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속히 감전자를 안전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이 닿으면 같이 감전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세요. 전기화재는 전신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감전자를 때려놓은 후에는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셔서 필요시에는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스파크에 의한 전기화상은 상처는 작지만 깊어서 3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생활안전 화상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화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을 충분히 식히고 상처 부위를 깨끗이 한다는 것과 상처를 수돗물에 씻을 때는 최대한 아래로 가게 해서 상처 부위의 물질이 다른 곳에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 수칙이라는 것 잊지 말고요. 안전사고를 잘 예방해서 겪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무섭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익히고 사고가 났을 때 침착하게 대처해서 사고가 더 커지지 않게 같이 노력해요. 알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기로 해요. 안녕!